간단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쪽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제가 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바로 여기 김인경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저를 예쁘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우리 좀 동서대학교 오시라고 저한테 해주셔서 해서 왔더니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열심히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좋은 또 길라잡이 분을 만나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그 누나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그렇죠? 표정들이 밝으신 게 행복하시다라는 게 전 딱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뭐 행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늘 좀 그런 기운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산에 원래 저는 저기 저기 전라북도 청음대 사실 그 깡촌이에요. 깡촌. 거기는 뭐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논, 밭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부산에 오면 제가 아무튼 야 이 무더위는 정말 이겨낼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제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아침에 딱 나왔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제 머리 위에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뜨겁다. 이런 걸 어떻게 버텨내시는지 역시 센 누나들. 어차피 우리 센 형님도 계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김인경 선생님이 좋은 점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 일단 첫 번째 얼굴이 예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참 넉넉하고 참 후하신 분. 세 번째는 알아서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몸매가 섹시합니다. 여자로 그 정도 매력은 여자 끝나지 않았습니까? 맞죠? 맞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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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자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곡 중에 바보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들어야 되니까 박수 쳐주세요.
늘 이렇게 주춤하기 때문에 섞이고 말지 잘 모르겠는데 늘 자 우리 앵콜고 뭐 한번 저요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처음 우리 그 김인경 선생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그 아침마다 불렀던 물건 없는 박달재였어요. 그걸 아세요? 제를 편곡을 해서 했는데 그곡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브라보! 박수! 박수! 예! 3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상한 오늘 아침부터 제가 모든 일을 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안 먹는 걸 먹었어요. 진짜로. 제가 뭘 먹었냐면 김인경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로도 드렸는데 우리 그 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 팬분들이세요. 팬분들인데 한 분은 저기 원주에서 오시고 한 분은 서울에서 왔고 이렇게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뜨거운 날 막 고생한다고 이게 부산에서 있으니까 이분들이 강원도 영월에서 산골짜기 산삼을 사갖고 왔어요. 진짜로 산삼 이 산삼에 이 산삼을 두 뿌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면 김경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주고 정말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두 뿌리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거를 아침에 한 뿌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안 돼요. 아니 이 남자분이 밑에가 부근부근한데 얼굴만 부근부근하고 뭐가 이상해 막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진짜 제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흔들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요. 아니에요. 노래 너무 잘하신다 그죠? 박수! 아닙니다. 몸에 참 희한하네. 좋다고 해서
먹어도 먹어도 이게 좋은 것만 아니네. 이게 명약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우리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현승 씨 잘못 먹었어요. 그런 거 몰려 그랬더니 그거를 아침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밤에 목욕제기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자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가. 뭔 좋다고 빈속에 먹어가지고 사람이 아니 내가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 진짜로 내가 그 정말로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뭐가 어렸을 때 한번 몸이 약해서 한번 먹고 지금 처음 먹었는데요. 이게 먹을 때가 따로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좋다고 해도 좀 천천히 먹으려고. 저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산자반. 근데 이 귀한 걸 저한테 선물해 주셨다.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봐요. 어떻게 세탁인 줄 알고 누나들이 지금 막 저한테 막 돈 주고 나 이럴 줄 알아. 저 돈 받은 가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상하게 이 목이 막 위에서 탁 타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차에서 좀. 그리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그죠? 아침마당에서 진짜 배걸 같죠, 그죠? 아침마당 배자하고 같이 나왔어. 그죠? 파이팅. 2등, 3등. 2등, 3등.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승했어요. 맞아요. 네, 네. 박수. 우승자. 우승자. 못생겨도 우승자. 우승자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시죠. 제가 오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어디 수업을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아침에. 그랬는데 저는 예,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몇 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34살. 응? 34. 오예, 오예. 31. 봤죠? 31, 34. 선생님 뭐라죠? 저하고 비슷한 줄 알았죠. 저보다 10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시세계에서 이렇게 했느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주름이 짓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야 주름이 빼진다. 사실은 나이가 어리다 이럴 때만 아 내 마음 그래 보는 거 봐요. 예, 자 여러분 큰 사랑을 제가 딱 여기 가수 활동을 첫 시작할 때 앨범 받은 게 제가 항상 남의 곡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첫 앨범을 첫 노래를 받은 게 따따따라는 곡입니다. 이게 되게 그 가사 말이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박수! 자, 손발이로. 이겁니다. 박수! 멋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목이 풀리네. 예, 이제 목이. 이제 여기서 저기 유달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아, 이제 뭐 역시 우리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누나들 저희 형님께서 저한테 행복한 기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가 지금 생성이 되네. 사랑을 이래야 돼.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는 김에 우리 옆사람한테 예뻐요 한번 봐주십시다. 예뻐요. 예뻐요. 아유 예뻐요. 예뻐요. 형님 멋져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더 해도 돼요? 예예 예, 메들리 한번. 아 메들리요? 안 바쁘십니까? 아 제가 예?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안 가예. 그냥 많이 바뀌는데 그지? 자 우리 메들리 신나게 해보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네. 자 신나게 한번 우리 그 다는 걸로 한번 할게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내가 지금 엄청 갔죠?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 돼. 저 이제 서울 가려고 해서 갈게요. 네. 가지 마요. 예? 서울이 아니고 미량. 아, 미량이. 아니, 거짓말했네. 아저씨 딱 걸렸네. 네, 미량에 돈 벌러 가요. 지금 혹시 길이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자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고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나오면 여러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현선 씨도 백두산 관광에 자고 초대 가시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그 사실은 김인경 우리 교수님이 갔다 와서 저도 가 같이 가겠습니다. 김인경 선생님 교수님께요 많은 힐링하시고 많은 행복하시고 그리고 많이 건강하세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이현승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자,